자파게티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짜파게티 6개 끓였습니다. 5개는 먹어봤는데 6개는 처음인 것 같네요. 청양고추 듬뿍 올리고 계란후라이 2개, 매운 파김치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베트남 고춧가루입니다. 베트남 고춧가루. 새삥, 새삥이라고 하죠. 언박싱. 진짜 매운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얼굴이 안 튀게, 눈에 안 튀게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뿌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. 고추가 지금 저는 짜파게티보다 고추가 굉장히 기대되는데, 고추 한 박스 샀거든요. 청양고추. 좀 더 먹어봐야 할 것 같네요. 본격적으로 비비고 먹겠습니다. 아, 비비고를 먹는 게 아니고 비벼서 먹겠습니다. 요 매콤하다는 고추기름 더 넣겠습니다. 많이 넣었는데. 어쩔 수 없지. 더 넣어야지. 그렇지. 이렇게 잘 비비셔야지. 오랜만에 먹을까? 짜파게티도 오랜만에 먹는 것 같고, 베트남 고춧가루도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, 환상의 조합이네요. 계란이 위 보호제였는데 여기서 계란이 제일 매워 보이네요. 이거 뭐고 이거? 오늘 어쩌다 이런 계란이 노래해야 되는데 빨간 놈 매운 계란. 아, 맛있다. 세 개씩 이렇게 잡고 밥 한 먹어야 알싸하게 맛있더라고요.
요거는 진짜 짜파게티네. 굉장히 소스가 뭉쳐있는. 다음번에 제가 짜장라면 이용해서 간짜장 한번 만들어서 먹겠습니다. 돼지고기가 좀 있어갖고 처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파 썰고 돼지고기 넣고 한번 춘장도 넣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냥 먹고.
자파게티 6개. 그래가지고 베트남 고춧가루 2스푼 정도 넣고 매운 파김치랑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파게티 6개라서 베트남 고춧가루를 뿌려도 0.1도 저한테는 안 맵더라고요. 딱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